잠깐 죄송해. 너 아무래도 너 수능 시험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이런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. 이 단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. 그럼 어떡해요?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. 자꾸 답이 틀리는데. 이거 덥네. 야, 이거 더워진다 이거. 야, 형, 너. 형 좋겠다. 야, 나가. 이거 봐. 재수야. 나 가만히 있을 건데 뭐. 재수야, 가봐. 여기서 이 출제자들이 원하는 답은 이 글의 이중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주제를 찾으라는 거라고. 그래서 이 겉에 나타나는 추석 풍경 묘사 자체는 그게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추석 풍선 묻는 거 아니에요? 자 보자. 여기 이게 함정이라고. 이게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. 응? 언니, 재서 공부 가르쳐 준대요. 여기 이게. 여기서 묻는 거는 추석 자체가 풍속 자체가 아니고 풍속 속에 들어있는 유교 정신이 어떻게 현대에 계승되나 그걸 묻는 거야. 나는 바로 알겠다. 조용히 좀 해. 응?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네요. 그죠? 그렇지. 옳거니 옳거니. 엄마. 지금 몇 시인데 이러고들 있는 거야? 죄송합니다. 저기 시간이 늦은 줄 알지만은 제가 강의 끝나는 시간이 늦었어요. 주의하겠습니다. 너도 올라가 이제. 네. 예. 갈게요. 앉으세요. 그리고 저기 엄격히 말하면 아직 식도 안 올린 남인데 이웃 눈도 있고 난 싫은데 난 싫다 이런 거 영서야. 엄마.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. 참 하나 물어봐야겠네. 그 저 동생 결혼하고도 같이 살 건가요? 네.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? 네,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. 무슨 상이요? 예, 날짜나 뭐 시간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? 너 말 안 전했니? 엄마, 내가 말 한 걸로 아는데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. 이제 애들도 아니고. 하니까 둘이서 알아서 해. 마음대로 결혼하기로 한 것처럼. 장소도 방법도 내가 다 말한 걸로 아는데 절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냉수도 넣고 둘이서만 하든지. 미국에서 집에도 안 들리고 바로 갔던 그 심정으로 둘이서 해. 결정해. 그리고 나한테 시간, 장소 그것만 알려줘. 엄마. 그러시죠, 그럼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라고요. 아니, 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, 영서 어머님? 영서 어머님? 제가 장모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또 싫어하실 거 아닙니까? 뭐 여러 가지로 번거롭게 그럴 거 없이 지금 제가 영서를 데리고 가겠습니다. 뭐? 가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녁에 당장 냉수 한 사발 떠놓고 둘이서 결혼을 하죠 뭐. 뭐라고? 일어나 영서. 오빠. 저번에 저한테 주신 모욕 그 정도도 아직도 부족하십니까? 내가 언제 이동재 씨를 모욕했어요? 잊어버리셨어요. 저한테 그러셨지 않습니까?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야지 잘 산다고요. 골짜기 이쪽에 사는 영서 넘보지 말라고요. 오빠 제발. 어떻게 영서가 어머님의 딸인지 모르겠습니다. 오빠. 가자 영서. 이동재.
너 말 다 했어?